안녕하세요. 수드맘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에서 온 택배 상자로 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집 도안은 설명란 링크에서 다운을 받아주세요. 자, 단단한 집이 되도록 가장 먼저 두꺼운 종이에 도안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꼬챙이나 칼등, 가위 등 또는 자로 파란 점선을 흩어서 쉽게 접을 수 있도록 자국을 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검정 테두리를 오려줍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만들려면 모두 수작업을 이루어졌어요. 하나하나 오리고 붙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도구들이 너무 좋아져서 노가다 없이 즐기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죠? 이러한 집들을 아주 가뿐하게 할 수 있도록 시식스에서 나온 집 다이를 이용해서 수원을 챙겨봅니다. 빅샷 사용법은 오른쪽 화면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2분 12초쯤 눌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접혀질 수 있도록 뒤쪽에 손톱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꺾어주세요. 자, 창문을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명지를 창문 크기로 오려서 집에 붙이는 방법 또는 창문 틀에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 기타 등등 편하신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라 골라. 이건 이제 현관문을 이런 장식을 달고 싶다면 이런 거 지금 붙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완성하고 이게 구멍을 뚫어서 이런 걸 붙일 때는 어려우니까 지금 바로 꾸며주세요. 꼭 붙어라 붙어. 난이도가 가장 있는 곳.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면서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먼저 앞쪽 중간을 제외하고 풀칠을 해줍니다. 현관문 위쪽은 지금 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홈파인 부분의 지붕을 앞쪽에 끼워서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붕이 중간에 올 수 있도록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눕힌 다음에 양쪽을 맞추고요. 양쪽을 어느 정도의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풀칠을 견고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이 부분은 풀질 안 해도 되겠지만 저는 칠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지붕에 굴뚝을 붙일 때는 이 앞쪽에 이게 안 보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 시접 부분을 뒤쪽으로 하고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굴뚝이 형성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집이 완성되었고요. 처마 및 기둥을 세우고 싶으면 이곳에 홈이 있으니 끼워준 후 풀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집 모양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다리가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2층 창문들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탑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시직스에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자료를 합쳐서 이것저것 새로운 형태로 꾸며보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1층 건물을 증축해서 2층 집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미니처를 넣었더니 1층만 불이 들어오고 2층은 불 꺼진 집이 되었어요. 2층도 밝게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1층 지붕을 뚫고 2층을 올렸더니 1, 2층 모두 불 켜진 집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제 1층 집에서 2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과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2층까지 불이 비춰주길 원할 때에만 지붕을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1층 지붕이 뚫려 있는 게 보이죠? 초를 넣으면 빛이 2층까지 통과가 되겠죠? 자, 여기 이 지붕은 살짝 이렇게 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살짝 곡선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공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폼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또 한번 살짝 이렇게 공굴려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살짝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지붕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폼을 유지해 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풀칠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것저것 이용해서 더욱 알차게 단장을 시켜봅니다. 풀칠을 어려워하는 편인데 풀까지 오래 내다 보니까 떡 져버렸어요.
탑 지붕은 잔손질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계단은 도안이 없지만 칙착칙착 계단 접기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사용하고 있던 포토샵을 재설치를 했는데 컴퓨터랑 버전이 맞지 않아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지원도 끊어진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도안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꾸려요. 죄송합니다. 어찌되었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